스위스 코티지. 엄청 한적해서 꼭 시골길을 걷는 것 같아요. 여기가 프림로즈에 들어가는 입구. 프림로즈예요. 귀여워. 사냥개 같아, 사냥개. 어머. 오, 대박. 저쪽 맨 위로 가면은 이제 힐의 포인트야. 우와. 우와. 아, 늘 자주 오는 곳인데도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곳. 아이고. 네,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하네. 조깅하는 분 계시고. 여기가 런던의 진짜 핫 명소 중 하나. 런던 여행 오면은 꼭 와야 하는 곳.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
여기 올라오면 런던에 런던 도시의 장관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지. 이렇게. 그래서 새해 뉴이어 이브에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, 여기. 아, 폭죽도 하고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다 볼 수 있어. 여기 보면 런던 아이 볼 수 있어. 제 또 저기 있다. 저 늑대. 저기 보이는 아파트 두 중에 하나가 내가 살고 있는 곳. 여기가 나가는 곳. 집에 가는 길.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. 아이폰 12프로를 장만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확실히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일단 화질이 너무 좋고 또 생동감이 있어. 색감도 그렇고 영상 질도 그렇고. 이제 공부하러 IELTS 봐야 돼. IELTS 7.0 내야 돼가지고. 그럼 이만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. I'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.